우리 지역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총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 월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엔 긴 줄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도 착용했습니다.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본인 확인 후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 공부했어요. 다 뒤져보고 정말 좋은 사람 좀 뽑아서 좀잘 사는 나라가 좀 되게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싸움하는 국회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주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전과 세종, 충남 총 1,187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으로 세종시 선거구가 2개로 분구돼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전체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 19석에 비해 1석 늘어난 20석입니다. 지역 유권자 수는 대전 120만여 명, 세종 26만여 명, 충남 17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전국 26.7%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26.93%, 세종 32.37%, 충남 25.31%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표장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지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좀 동네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하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투표를 처음 하는 거라서 괜찮게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CNB는 대전, 세종, 충남 12개 선거구에 대한 개표 상황을 오후 7시부터 생중계로 방영합니다. 또한 격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연결해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CNB 개표 생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